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모자를 필리핀에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한국의 전통 모자가 잘 이해가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이지만 모자를 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전시장을 둘러보실까요? 이번 작품은 한국의 대화여자대학교에서 만든 전통 한복 인형입니다. 대화여자대학교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한국의 전통 복식을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복식을 그대로 보증하고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보시는 것처럼 인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보증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복식을 소개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모자와 장신구, 옷, 신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모자만 보셨다면 모자는 옷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에 보실 유물들은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 서적과 엽서들입니다. 19세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란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에 다양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모자 문화에 극찬하면서 조선을 모자의 나라 또는 모자의 왕국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만큼 그들이 다양한 모자는 자기 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여러 기행문 속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다양한 모자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직접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들을 책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그 그림 엽서 속에 등장한 한국인들도 역시 다양한 모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 속에는 오롯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진 자료와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모자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시를 관람하실 때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모자들이 한국에 있었으며 그 모자들을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면서 극찬했던 기록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공간은 한국의 전통적인 남녀 모자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은 유교 사회로 남성들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그래서 남성들의 모자는 실내용, 실외용, 의뢰용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남성들의 모자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나무, 말총, 종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도 다양한데요. 그때그때 옷차림에 맞는 모자를 반드시 갖추는 것을 예의로 여겼기 때문에 반면에 여성들의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의뢰용과 외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의뢰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형태의 모자를 머리에 얹어서 쓰는 형태인데요. 색깔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외출할 때는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얼굴을 다 덮어 쓴 형태의 큰 옷과 같은 쓰개 종류를 착용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실내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고 착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모자들이 사용했습니다. 모자도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쓰기 위해서 몇 가지의 모자를 더 쓰기도 했었고요. 모자를 쓰기에 머리를 손질하는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발달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남성과 여성들의 모자 또는 나와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썼던 모자들을 관람하시면서 한국의 다채로웠던 모자 문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간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갓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실 한국의 갓은 이미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갓은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또 다양한 색깔의 갓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갓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사용했던 전통적인 모자인데요. 특히 조선시대 남성들의 대표적인 외출용 모자입니다. 모자의 윗부분이 높거나 낮아지거나 또는 모자를 둘러싸고 있는 양태 부분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등 갓은 시대마다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특히나 흰색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제사 때 의례를 위해서 사용했던 갓이고요. 또 붉은색의 줄입은 군사들이 사용했던, 특히 계급이 높은 왕이 사용했던 그런 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은 기본적으로 대나무와 가느다란 말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소재의 특성 때문에 갓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한 섬세한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양태의 둥근 곡선과 함께 모자 부분에는, 총모자 위쪽에는 전꽃이라고 하는 꽃 모양 장식이 있어서 은은한 매력을 풍기기도 하고요. 갓은 머리에 푹 눌러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 얹어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갓이 벗겨지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을 하는데요. 끈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에는 갓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장식적인 끈을 늘어뜨리는데요. 이 갓끈의 재료는 당시에 호박이나 산호와 같은 굉장히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들이 사치품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갓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현대 작품들도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현대 작품들을 보시면 홍순 작가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남성들이 모자를 쓴 모습을 뒷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모자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계급이나 지위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담아냈고요. 노일은 작가는 설치 작가입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을 이용해서 갓의 특징을 잡아서 그의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규열 작가인데요. 이규열 작가는 사진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가가 하고 있는 사진 작품은 1851년에 개발된 오래된 사진 기법입니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갓은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에 있는 19세기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9세기에 유행했던 사진 기법과 당시의 유물을 통해서 시간의 영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꾸민 모자로 전하다 전시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물과 함께 현대 공예 작가의 작품, 그리고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과거의 유물을 가지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모습들을 전시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모자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다채로웠던 모자를 통해서 필리핀에서도 우리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